니네가 한번 맞춰봐. 아쉽지 않았어? 다음 문제로 가볼까? 이게 그 아는 형님 그동안 보면서 계속 어? 난 나가면 이 문제 내야지 그랬던 것들이야? 어. 아유, 별명. 완전 팬이다. 최근 별명이야? 어렸을 때 별명이야. 최근은 아니고 연기를 하면서 아니면은 아니? 그거랑 누가 상관없이. 지어준 거야? 메이크업 언니. 어? 그러면 맨 얼굴을 봤다는 건데. 그랬나? 정답. 누구? 이 누구 씨? 메이크업 언니가 져줬다고? 응. 얼굴 딱 보면 떠오르는데. 동물 같은 건데? 봐봐. 족제비. 오. 너구리. 미어캣. 정답 코알라. 근데 아니야. 사슴벌레. 아니야. 동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어떤 과자가 생각나. 과자 아다 군것질을 군것질을 하네. 정답 초코송이. 초코송이. 합성어야. 칸코. 그쪽이야. 한 코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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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칩. 한초 과자 이름 또 뭐 있냐? 코코몰. 아니. 정답 이거 확실. 코칼콘. 그쪽이야? 야 이쪽이 정답. 그쪽이야? 고동산. 초코칩 쿠키! 정답! 코프레이크! 코프레이크! 왜 다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잘 어울려. 왜 다 잘 어울리는 거야? 아! 국민과자! 새우코! 말이 돼! 말이 돼! 아! 정답! 코코다스! 정답이야? 정확히 다시 얘기해. 코! 크 다스. 와. 진짜? 남자들지 말란 말이야. 자, 얘들아. 거인이 좀 가자. 안 왔네다. 여기는 소인국이야. 야, 이거를 아, 우리 걸스데이들이 포크 다스. 아, 우리 걸스데이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놀이 기구 샀듯이. 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네. 아, 저도 탑니다. 잠깐만, 코가 커서 코코다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더 찾아볼까요? 더 찾아볼까요? 찾아보자. 하지 마, 아까 많이 했잖아. 코 이제 스티브. 양파코. 뭐라고? 아, 코파링. 코파링. 아, 정답. 코라운산도. 야 이거. 형 이거. 근데 내가 딱 보면 코가 생각나 먼저? 아니 난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귀여운 코가 좋아. 아니 진짜 해리가 뽀코다. 야 코크다스. 와 대박. 내가 진짜. 코가 커서 약간 그런 스킨십 할 때도 좀 불편해. 스킨십? 코가 먼저 다니까. 아 어떤 스킨십인데? 약간 그 키스씬 같은 거 찍을 때도 코가 부딪혀서 NG 났던 적도 있어. 아 진짜? 누구랑 찍었어? 여기 나오셨다 가신 분. 누구지? 박보검 씨랑. 아 여기 나왔다 갔어. 보검이 보검이 다시 한번 도전해 준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NG가 났던 적도 있었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 다음 문제 좀 코칼콘. 코칼콘 웃겼다. 다음 문제 줄게. 데뷔 초에 나는 호동이한테 이런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어. 무슨 말이었을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내가 한 7개월 정도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한 말이었어. 아,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한, 정답! 7개월 만에. 이름이 뭐니? 너의 이름이 7개월 만에? 땡! B형 나왔을 때 너한테도 했다고 그랬지. 정답! 널 불러내서 혜리야, 너 B 알지? B, 월드스타 B. 걔 내가 키웠어. 너 걔처럼 되고 싶어. 그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땡. 아 근데 프로그램 내가 뭐였는데? 프로그램 아? 뭐였는데? 스타킹이겠지. 스타킹. 너 앞으로 여기 계속 나오고 싶으면 3,000만 원만 갖고. 조폭이다 조폭. 야 그릇이 얼마나 크면 3,000부터 시작하잖아. 대충 300인데 우리는 대부분 3만 원, 30만 원 이러거든. 3,000이야.
역시 6천억의 자산과. 그럼 혜리야 그 얘기 듣고 표정만 보여줘. 딱 얘기했다. 아 그거네 그러면. 반색한 거야?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나 나쁜 건 아니야. 정답. 니네는 보니까 잘될 수밖에 없겠다. 무조건 걸스데이란 팀은 잘될 수밖에 없어. 그런 쪽이야. 그치? 혜리 니네는 앞으로 연기하면 대박 나겠다. 그런 분위기야. 말투까지 따라해. 옛날 말투까지 그런 따라해. 분위기까지만 가고. 근데 뭔가 그 확실한 단어가. 그렇지. 혜리야. 넌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배우를 얘기한 거야 그렇지. 지금. 맞아. 혜리인데 배우인데. 황신의 배우? 누나인가? 이면. 이면 아니. 정답. 혜리야. 네 얼굴에 오별 수가 있다. 설마 외국 배우? 아니야. 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배우야. 혜리 네 얼굴에 덕선이가 있다? 아 그러니까 닮았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훨씬 더 성장할 거다. 뭐 이런. 그런. 혜리야. 네 얼굴에 혜리야. 수지가 보여. 수지. 네 얼굴에 유눈애가 보인다. 네 얼굴에 유눈애가 보인다. 아. 베이비복스 막내 아니야? 맞아 맞아. 맞다 맞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막내여서야? 막내여서. 막내이기도 하고 가수하다가 배우고. 그냥 그걸 힘들려 했는데. 결국 얘 지금 가수야. 맘만 먹으면 너희들 외삼촌 이름도 알아맞힐 수 있어 우리가. 형 기억나? 은혜가 윤은혜 씨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그냥 그 어떤 곧 2, 3년 안에 어떤 그냥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 기운이. 근데 해리 보고도 그걸 느끼신 거예요? 해리도 그때 데뷔할 때 그런 거는 내가 솔직히 지금 기억은 안 나. 정확한 얘기는 널 보면 은혜가 보인다. 이 형 뭐 형 최민수 형님도 아니고 왜 사람마다 붙잡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 기분이 좋았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들이 다 성공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엄청 오랜 맞아. 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말을.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했어. 선배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다고. 그럼 예. 오늘의 해리가 있기까지는 내가 있었네. 난 정말 들었었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아니 형. 그럼 내 얼굴에서 뭐가 보였어 신인 때? 아가씨. 아가씨. 강원도 아가씨. 강원도 아가씨. 구미호 아가씨. 야 근데 그거 기억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러니까. 신인 때는 선배가 해준 얘기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맞아. 호동이가 한 말이 그게 또 뭐라고 그걸 또 귀담아 듣고. 혜리야 이렇게 훈훈할 때 항상 들어가는 문제. 강호동 대 유재석. 하나 둘 셋. 강호동이지. 와! 강호동이지. 와! 처음이야. 나는 근데 신인 때 거의 1년을 넘게 같이 방송을 했었어. 그럼 그 기억이 중요하다니까요. 저기 아이고. 우리가 신인 때 오빠가 엄청 많이 챙겨주셨었어. 그렇다. 맞아. 아 근데 그 소리를 해주고 이렇게 기억해 주니까 내가 지금 오늘은 내가 기운을 받는다. 진짜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 진짜로. 그런 말은 서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감사한 일이다. 신났어 문제. 1등 누구야? 누가 봐도 희철이 아니야? 1등? 자 선물 뭐야 선물? 우리 선물 있어. 뭐야? 선물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좋아. 아 여기에서 하자 선물. 선물 여기 앞에 요쯤? 여기 뭐 그룹 선물인가봐. 눈을 먼저 감아. 야 불안하다 이거. 눈을 감아야 돼. 얼굴에 그림 그리기만 해봐 제일 싫어한다.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손 줘봐.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와. 너무 설레하지 말고. 희철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해주고 있다 지금. 하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기다려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우리의 선물은 우리의 신곡을 1등 자리에서 보는 거야. 우와 너무너무 기쁘지? 와 자, 좋겠다. 어우 아까워 1등 할 걸. 너를 위한 무대야. 와우 나 안 보여. 야 지금 뭐해 진짜? 야! 희철이 예약 부족돼. 희철이를 못 봐.
어때? 어때? 걸그룹 판정단? 좋네. 뭘 보여줘야지. 야, 아무것도 안